잘 익혀졌네요. 진짜 최고. 진짜 대박. 개인적으로 채식을 하는 사람에게 대만은 정말 천국 아닌 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으니까요. Hello, 大家好，我今天呢想跟大家分享一下台湾的素食文化。 身为一名外国人，我来台湾之后，最受到冲击的就是台湾有很多很多专门卖素食的素食餐厅，比如说素食火锅、素食寿司、寿司自助餐、寿司buffet、寿司面包、寿司聚集饼等等等等。其实台湾人对素食的观念跟韩国人对素食的观念也非常的不一样。韩国的话，因为 自己选择素食的比例比较高，比如说自己家里养宠物，所以觉得吃肉是对动物非常不好意思，所以就自己选择素食，吃蔬菜、海鲜、鸡蛋等等等等。但是台湾是，比如说宗教的关系，或者家里不吃肉，或者是健康的理由，素食真的非常非常多。 不管去哪里，很容易找得到专门卖素食的餐厅。所以呢，我就是昨天跟男朋友一起去了高雄的一间素食buffet，今天想跟大家分享台湾的素食文化。 이곳은 高雄에 위치한 한 채식 뷔페 가게입니다. 이곳에서는 샐러드를 비롯한 다양한 채식 요리를 맛볼 수 있다고 해요. 好。 안녕하세요，可以笑一下吗？可以正式的笑一下。今天来到吃素食buffet，素食buffet是因为台湾很有名的一个是什么？buffet，素食，buffet馆里素食。哦，buffet。来台湾之后，发现其实台湾有很多素食的buffet，但是素食的buffet。 韩国其实你知道吗？韩国很少专门卖素食的餐厅。哦，是哦，我不知道。青椒肉，我来台湾之后发现台湾有素食便当、素食自助餐、素食buffet、素食火锅、素食寿司等等，有很多很多素食料理。素食料理，我们上一次包包就是跟包包包去那个汉来素食。汉来素食。哦，那一间也不错。所以我们今天是想跟 小周一起来吃素食buffet，可以拍手一下吗？所以我们等一下要去那间吃素食，在我这边哦，5点半才开。听说你的最近很多同事们看到你的影片之后就传给你，是不是？他们说什么？很帅吗？ 이곳이 바로 가오슝에 위치한 채식 뷔페입니다.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답니다. 각종 채소로 만든 튀김과 건강한 과일 주스. 그리고 채소로 만든 다양한 볶음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채소로 만든 음식이라니. 정말 대만의 채식 뷔페는 놀랍습니다. 또 다양한 채식 요리와 싱싱한 채소, 그리고 채소로 만든 초밥과 버섯, 토마토 등으로 만든 피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샌드위치도준비되어있네요.你拿了什么？披萨，花椰菜，还有就是鸡蛋，温泉蛋，温泉蛋，哇！나는沙拉，寿司，很多沙拉披萨，茄子，很棒呢。你不是第一次来吗？怎么样？어때？맛있어？ 温泉蛋酱，好吃吗？一瞬间就没了呢。好吃吗？哇，好吃！好吃！嗯。
사실 채식 하면 다양한 요리가 떠오르진 않습니다. 제가 대만에 와서 정말 놀란 것 중 하나는 집 근처에서도 저렴하고 다양하게 채식 요리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외국인으로서는 신선한 충격이었답니다. 이 요리도 정말 특별했답니다. 옆에 단호박 소스를 곁들였던 것 같아요. 괜찮지? 不错吃吧? 我觉得这里很适合素食的，或是健康的，要管理。而且要健康管理嘛，但是因为要吃想吃吃的，还不错，真的。而且种类也很多，我以为素食就没有好那么吃，但是很像是跟做生鲜的想做的，爸爸妈妈也去过汉来素食餐厅，觉得那一间很棒，很好吃，种类很多，用蔬菜也可以做到很好吃的很棒的料理。 개인적으로 채식을 하는 사람에게 대만은 정말 천국 아닌 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으니까요. 我最近开始减肥了，减肥的时候不能吃太多的东西，但是素食当然吃太多也会变胖，但是怎么说，就是心理上的压力没有很大。我这一次是拿了这个面。 그리고 炸物跟披萨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니 손님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나이대가 어느 정도 있는 손님들이 가득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젊은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건강 때문에 채식을 하는 분들께는 정말 안성맞춤이 아닐까 싶습니다. 对啊，很多啊。是哦，就是夹这个。对啊，你要记得带这个号码。哦，对 괜찮지? 你吃看看，那个番茄酱。 사실 가장 건강한 음식은 가공되지 않은 날것의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싱싱한 채소를 보고만 있어도 저절로 건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대만 뷔페에서 싱싱한 채소를 실컷 먹으니 저절로 힐링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你知道我以前有一个阿拉伯朋友，韩国的，主要是以吃肉，吃肉，然后我有你，因为你知道嘛，什么炒牛肉啊，五花肉，什么炸鸡，所以在韩国有很多肉，吃肉主要是点一个菜，肉，然后旁边都是配菜，kimchi什么的，所以就如果是宗教的。 就是伊斯兰，伊斯兰，或者是吃肉的，就去韩国就比较难找，不是完全不行，但是比较难找。首尔那边比较好，但是比如说我家乡那边，真的很少很少专门卖素食。你家那边也有素食的吗？很多吗？是没有很多啊。但是还是有。对啊，就是台湾的。 比较容易找到，特别是台北，就是高雄市区这边比较多。还是有自助的。对啊，我在谷歌网络上就查了，高雄素食就有很多餐厅，汉来那边呢，还有我们家那边也有很多卖素食的，觉得很棒。干杯！干杯！이곳은 제가 작년에 방문했던 채식 도시락 가게입니다. 대만에 있는 일반 도시락 가게와 가게가 비슷했는데요.
정말이곳이채식식당이맞나싶을정도로다양한음식들이있어서정말놀랐던기억이납니다대만에서는이렇게집근처에서도쉽게채식요리를맛볼수있습니다